1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난민촌 인근의 한 고아원. 반짝반짝 빛나는 눈망울들. 그 중에도 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남매가 있었습니다. 얘네들은 어쩌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? 아빠는 알고 싶어하는 사람. 엄마 아빠 같이? 네가 봤어? 어떻게? 얼굴이나가. 미쳤어. 기억하지 마. 미안해. 기억하지 마. 이걸로. 이거 너 갖고 손 닦고. 네 동생은 언제부터 아팠어? 말이는 잘 가비. 갔는데 아무것도. 동생의 병명조차 알 수 없습니다. 얘를 꼭 등에 달고 있어야 되니까 참 너 정말 어떡하니. 동생 치료할 수 있게 많이 이렇게 우리 생각할 거라고. 그래. 진짜 연구할 거야. 어떻게 네 동생 울지 마. 할 거야. 해줄게. 일로 와봐. 일로 와. 울지 말고. 남자가 뭐 그렇게 울어. 울지 마. 네 동생 이제 병원 데려가서 낫게 하고 연구할 테니까 울지 마. 엄마 아빠가 죽은 곁에서 발견됐다는 삼남매. 막내는 어찌된 일인지 누나 곁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. 잘 때도 없고 잔다고 합니다. 지금 콩고에는 70만 명의 전쟁 고아들이 있습니다.